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과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1%, S&P지수는 1.4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2.5%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한국화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LNG선 발주에 대한 근거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조선업체 LNG선 수주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가 상승으로 본행제 판가 또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일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한 0.8조 원 수준으로 작년 연간 매출액 기준 2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그 실적 관련해서 하반기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 그 전년 대비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회복 국면에서도 환율도 우호적임에 그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실적은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점진적인 외환 회복과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사 대비 급속도로 이익 레벨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객사 확대라는 점 분명한 주가 상승 트리거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한 외형 성장보다는 호황을 보이고 있는 LNG선 기자재 시장 내에서의 수혜폭을 넓힌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화분 관심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결국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그 시장은 오히려 그 단기적이긴 하지만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따라서 전일 좀 심하게 빠진 국내 증시는 낙폭과 대주의 대형주 위주로 오늘은 그 적가 매수 진행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낙폭과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